삼국사기에 보면 이제 화랑들의 실천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예. 그 삼국사기 진왕조에 실려 있죠. 난당부가 예. 지금 전하는 것은 76자고요. 예. 근데 왜 거기 실렸냐면은 그 화랑의 지도 이념이 풍류거든요. 풍류도거든요. 예. 거기다 실을 수밖에 없죠. 최치원 선생이 풍류를 설명하면서 접화군생이라고 했죠. 예. 부생명체를 접하면 그들을 변화시킨다. 얘기했죠. 자, 여기서 화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신라 화랑은 풍류도를 가지고 하층민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진흥왕 순수비가 최치원 난당비서에 앞서서 풍류도의 실제를 증언한 예. 최고 예. 예고자죠. 오래됐다는 아, 거죠. 이거 이 이도요치 영락사의 그 말하자면 유교를 내린 게 동명성황이거든요. 예. 임종할 때 그 연도가 BC 19년입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나라 유교가 성행하기 이전입니다. 그렇죠. 372년에 태학이 세워지는데 이거는 BC예요. BC입니다. BC 19년입니다. 얘는 연대로 봤을 때 이거는 당구 시대부터 내려왔던 고구려의 전통 사상이라고 봐야 옳다고 생각합니다.